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레이너 설채연입니다. 방금 보신 영상은 2016년에 새나게에 출연했던 보리인데요. 리트리버라고 하면 활발하고 사람 좋아하는 귀여운 장난꾸러기를 떠올리실 텐데 보리는 좀 다르죠? 소형견도 아니고 덩치도 이만한 녀석이 높지도 않은 계단 몇 개를 왜 못 내려갈까요? 성격이 소심해서? 겁이 많아서? 아니면 계단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문제 행동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보리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보리는 바로 이것! 사회화가 원인이었습니다. 사회화도 안 됐고 사회화나 이런 거라 사회화 시기를 사회화 시기 사회화의 시기를 놓쳤어요. 사회화 반려인이라면 또 새나게 애청자라면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대충 뭔지 알 것 같기는 한데 정확히 뭐냐고 물으면 대답이 바로 안 나온다 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사회화는 간단히 정리하면 말 그대로 반려견의 사회성을 키우는 일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요. 사람을 포함해 개가 아닌 다른 존재와 잘 어울리고 다양한 주변 환경과 여러 자극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 이 사회에서 함께 잘 살아갈 힘을 길러주는 거죠. 보통 생후 3주에서 16주까지를 사회화 시기로 보는데요. 이때 행동의 70에서 80%가 결정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하는데 개들은 16주 버릇이 20까지 가는 거죠. 하지만 참 예쁘고 약하고 귀여울 때라 교육을 간과하는 보호자가 많은데요. 중요한 건 사회화가 잘못될 경우 정말 다양한 문제 행동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시도 때도 없이 마운팅을 하기도 하고요. 대부분의 반려견이 좋아하는 산책을 싫어하거나 무서워하기도 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산책줄을 들기만 해도 무섭게 이빨을 드러내기도 하죠. 안 돼! 오토바이 같은 바퀴 달린 것만 보면 냅다! 달려들기도 합니다. 혼자 있는 걸 못 견뎌 집안을 엎고 쑥대밭을 만들기도 하죠. 아까 보셨던 보리처럼 계단을 무서워해서 못 내려가는 녀석들도 있고요. 이외에도 다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다양한데요. 사회화가 잘못되면 반려견이 보일 수 있는 거의 모든 문제 행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 하늘 잘한다, 우리 하늘이. 화면으로 보셨듯이 반려견들이 태어난 직후에는 눈도 못 뜨고 귀도 닫혀 있는데요. 생후 2주차가 되면 눈을 뜨고 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생후 3주가 되면 서고 움직이며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부터가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감각이 형성되고 주변 환경을 탐색하기 시작하면서 위대한 사회화의 첫걸음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사회화는 크게 2단계에 걸쳐 이루어지는데요. 3에서 8주까지를 1차 사회화, 8에서 16주까지를 2차 사회화로 봅니다. 1차 사회화는 개가 되기 위해 배우는 시기인데요.
정말 귀엽죠? 생후 3주를 조금 넘긴 녀석들입니다. 이때 새끼들은 어미와 함께 지내며 어떤 행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무엇인지 등 생존과 관련된 기본적인 것들을 배우고 정서적인 안정을 얻게 됩니다. 또 형제들과는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하는데요. 함께 어울려 놀고 엎치락뒤치락 경쟁하기도 하면서 무는 강도를 어느 정도로 조절해야 하는지 같은 개들의 언어를 비롯해 많은 것을 습득하게 되죠. 뭐든 첫 단추가 중요한 법, 사회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차 사회화가 잘못되면 자라서 문제 행동을 보일 확률이 무려 213% 높아지는데요. 그래서 새끼를 입양할 경우 어미, 형제들과 최소 두 달 1차 사회화 시기를 함께 보내도록 한 뒤 가족으로 맞이하는 것이 반려견과 보호자 모두를 위해 좋습니다. 생후 8에서 16주 2차 사회화 시기에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가족 이외의 새로운 사람, 다른 동물들을 만나고 다양한 환경과 여러 가지 자극을 접하면서 경험을 쌓아갈 필요가 있죠. 어릴 때부터 사람의 손에 익숙하게 해주는 핸들링 교육은 제일 중요한 사회화 교육 중 하나인데요. 자연스럽게 터치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을 주는 겁니다. 귀나 발을 만지면 싫어하는 아이들도 정말 많은데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만져지는 연습을 하면 나중에 귀 청소를 하거나 약을 발라야 할 때도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자, 뭘 해볼 거냐면 익숙하지 않다 보니 아직은 조금 싫어하는 모습이죠. 이 자세는 병원에서 엑스레이나 초음파를 찍을 때 하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인데요. 역시나 미리 연습해둔다면 병원에 가서도 덜 불안하겠죠? 소리 사회화도 간단합니다. 뭘 그랬지? 뭘 봐봐, 봐봐. 스피커로 천둥 소리나 빗소리를 들려주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을 주면 되는데요. 뭘 그랬지? 뭘 봐봐, 봐봐. 이 녀석 많이 놀란 것 같죠? 이렇게 무서워하는 것 같으면 소리 크기를 조금 낮춰서 들려줍니다. 차근차근 단계를 높여나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이 시기에는 스폰지처럼 모든 걸 흡수합니다. 그래서 나쁜 경험도 각인이 될 수 있는데요. 경험의 양도 중요하지만 경험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인식시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 둘, 셋! 일상과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죠? 하지만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강아지들이 예민한 거, 움직임. 움직임에 대해서 많이 경험을 해보지 못하면 나중에 이런 게 훅 지나가면 깜짝 놀라거나 거기에 대해서 짖고 공격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어서 생활하면서 이런 거 좀 이렇게 쓰러뜨릴 수 있잖아요. 이런 거에 깜짝깜짝 놀란 친구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특히 소심하고 불안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입니다. 나중에 커서 불안해할 수 있는 요소들을 재밌는 놀이처럼 미리 경험하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절대로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지금도 보시면은 약간 하품하고 소리에 좀 민감하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이 자극은 보스한테 조금 높은 거죠. 이렇게 억지로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더 하라고 하면 약간 아빠나 가족들한테 우리 친구한테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어요. 철판은 동물병원 처치실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데 철판을 밟고 간식을 먹으면서 감촉에 익숙해지면 병원에서 진료받을 때도 덜 불안하겠죠? 이 시기에는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 호기심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잘 활용해야 하는 건데요. 우리가 창의력을 발휘해서 평소에 잘 해보지 못한 경험을 많이 시켜줘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소리, 오토바이 소리나 이런 거. 옳지. 자. 먹니? 그렇지, 옳지. 옳지, 자. 오토바이 지나갔을 때 이 나이 때는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지나간 것만으로도 칭찬. 입닥자. 사회화가 잘못됐을 때 나타나는 문제, 관리 거부. 그중에서도 목욕 싫어하는 녀석들이 많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들어가 볼까요? 발목까지만 들어가서 괜찮아요. 네, 발목까지만 들어가서 괜찮을 거예요. 그쵸, 그쵸. 조금 잘한다 싶으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 보세요. 아 살짝? 옳지 하면서 주시는 거예요. 정민이가 타이밍이 볼게요. 중요해요. 한번 보세요. 옳지. 옳지. 물과 간식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나오고 싶으면 좀 나오게 해주세요. 우리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4, 5개월 전에 물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첫 경험이 되게 좋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처음에 목욕했을 때 코에 막 물이 들어간다거나 눈에 샴푸가 들어간다거나 귀에 물이 들어간다거나 이러면 벌써 물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3주에서 16주 사회화 시기를 잘 보내기만 하면 사회화가 끝난 걸까요? 그랬다면 새나개라는 프로그램은 나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사회화는 특정 시기를 잘 보냈다고 끝이 난다거나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평생 배워야 한다고 하죠. 우리 반려견도 마찬가지인데요. 다만 더 잘 배울 수 있는 습득이 빠른 시기가 있는 거고 그 시기를 놓치면 20배, 30배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거죠. 평생 함께할 가족인데 오래 걸린다고 포기하실 건가요? 얼마가 걸리더라도 알려줘야겠죠.